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팔공산 갑바위 약사열의 불은 특히 합격기원 수능에 영험한 효험이 있다고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팔공산 갑바위의 정식 명칭은 관봉석조 열애좌상입니다. 갑바위를 오르는 길은 경산에서 오르는 길과 대구에서 가는 두 개의 길이 있으며 저는 대구에서 오르기로 하였습니다. 갑바위 주차장 주변에 아름다운 단풍이 먼저 반겨줍니다. 갑바위 주차장 들머리에서 관음사와 관암사에서부터 시작되는 1365계단으로 갑바위에 오르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장 들머리에서 20분 정도 오르면 아담한 암자 같은 관음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엄숙한 분위기에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관음사에서 5분 정도 오르면 관암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관암사는 관봉의 약사열의 부를 관리하며 모시기 위하여 창건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웅전을 비롯하여 관음전, 지장전, 칠선각, 산신각, 종각, 용왕당과 요사 등 12동이 전각을 보유하여 전통 가람의 면모를 갖추고 팔공산의 전기를 간직한 영엄한 기도도량으로 사부 대중이 수행정진과 중생교화에 매진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관암사 종각을 지나면 갓바위로 오르는 갓바위 돌계단이 나타납니다. 이 돌계단의 이름은 1365계단이며 그 의미는 1년 365일 연중 찾는 명수에 한 가지의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약사열의 불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기도를 올려보세요. 당신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원계단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가을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자신을 뽐내는 듯 합니다. 또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충분히 휴식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라 오악의 중심산이자 민족의 영산인 팔공산 전기가 남으로 흘러 모인 관봉정상의 석조열의 좌상이 인자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조의 억불정책으로 말미암아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갓바위 열의 좌상은 오래전부터 영험한 부처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나 이 불상 앞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하여졌습니다. 특히 불상 위의 보게가 학사모와 비슷하여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갓바위 돌계단인 1365계단을 30분 정도 오르면 드디어 갓바위인 관봉석조 열의 좌상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여느 사찰에서 보듯이 봉등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옷장과 받침대는 하나의 바위로 만들어졌고 머리 위에 보개는 별도로 만들어 올린 것이다. 불상 뒤쪽으로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자연스럽게 광배 역할을 하고 있다. 받침대를 포함한 불사의 전체 높이는 5.9m이고 무릎 너비는 3.2m에 달합니다. 불사의 손 모양은 왼손을 가부좌한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의 형태입니다. 그동안 왼손에 둥근 물건이 올려져 있는 듯 보여 약사열의 불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정밀 분석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약사열의 불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관봉 석조열의 좌상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함께 한 가지의 소원은 꼭 들어주는 관음기도처 팔공산 갑바위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